남은 한 주 가을 정취 충분히 즐기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 한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기습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두툼한 외투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낮에 서울은 18도, 대구는 20도로 평년 기온은 웃돌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밤이 되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에 5mm 안팎,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또 영서 북부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대기 정체로 공기질은 좋지 못한데요.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월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